채널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경매 채널이요. 경매. 입문 경매라고. 네. 사실 유튜브를 한 게 한 3년이 걸렸어요. 3년 전부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아, 따로 사업을 하시는군요. 그 전에 이제 쭉 사업을 해왔었어요. 사업을 하고 계시고, 회사를 네. 운영하시고. 지금은 안 해요. 안 하시고. 네. 네. 그 전에 뭐 유통도 하고, 한창 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유행했었을 때, 네. 이제 아프리카 TV BJ들 매니지먼트 사업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BJ들이 스스로 이제 우리가 하는 역할을 회사의 역할은 되게 일부분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계기만 만들어주고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회사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회사의 역할이 그렇게 사실 크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좀 알고서 계약했던 친구들을 그냥 다 프리로 그때 풀었어요. 아하. 네, 풀고 그냥 너희들끼리 해라. 더 이상 회사랑 나누지 말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었던 게 그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유통하는 거였는데. 유통을 하셨는데. 네, 유통을 하다가 그것도 아시는 분이 이미 유통을 하시는 상태여서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잘 됐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부의 추월 자산이라는 네. 책이었는데, 그거하고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네. 네, 책이었는데, 이 상처받지 않은 어떤 영혼이라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꼭 돈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정답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던 계기를 만났던 것 같아요. 멋있네요. 아니, 아닙니다. 젊으신데, 벌써 이런 거를. 네, 그런 시기가 또, 그, 회사가 유통했던 것도 많이 좀 힘들어졌던 시기를 또 만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뭐, 힘들어진 시기를 만나다니까 회사를 사실 어느 정도 그 조금 유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제가 그 전에 돈 벌었던 걸로 뭐 좋은 차도 사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썼었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걸 다 정리만 하면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저 내 새끼를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그 붕붕 소리 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회사는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제 다 내려놓은 상태를 했는데 희한하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되게 편안한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히려 더 가볍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멋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나를 지탱해줬던 게 이게 나의 자물쇠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약간 좀 이런 물질적인 추구보다 좀 심리적인 거나 마음적인 게 좀 더 소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다 접고 그러면은 조금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모든 인생이 돈을 위해서 달리는 인생이었는데 저는 정작 돈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나에 대해서도 공부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들을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따라가려고 했던 게 돈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는 거를 내가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게 이제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을 배운 잠시만요. 네.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인문학을 얘기해야지. 저는 갑자기 인문학을 가다가 부동산으로. 아, 이게 왜냐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거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 돈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지라고 이 과정 속을 배우다 보니까 그 끝에 연결됐던 게 제가 이제 받아들였던 직장 생활이나 이런 월급제 생활보다는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 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평생 돈돈돈 하면 살다 보니까 네. 내가 돈에 끌려가는 것 같고 부의 네. 추월 자산도 보고 상처받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약간 심리적인 거에 심취돼서 내가 그 내 삶을 다시 돌아다 보니까 내가 진짜 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네. 내가 그런 사회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가 된 거군요. 그쵸? 그거죠. 돈을 앞에 빨리 평생 벌 거를 네. 30년 벌 거를 3년 안에 벌어버리고 네. 나는 심리 치료해주고 가치 있는 삶을 세상에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겠다. 네. 아유, 되게 재미난 결론인데? 아니, 대박이다.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박수 한번. 야, 이거, 이런 스토리가 있네. 네. 아, 너무 재밌다. 얼굴 나오실 거죠? 아, 네네. 네, 오케이. 네, 가시죠. 아무도 상상 못했던 결말이. 진짜 멋있다. 네, 가시죠. 네. 일단 돈을 빨리 벌고. 네. 네. 가시죠. 그래서요. 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만나게 그래서 돈 됐던 공부를, 게 네. 네. 부동산을 그때 이제 만나게 됐던 건데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개념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그때 하게 되면서 네. 이왕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걸 네. 나만 뭔가 벌려고 하는 행위보다 초보자니까 내가 벌어가는 이 과정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이쁘네요. 예, 네, 괜찮네요. 예. 나중에 누군가한테도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딱 보면 이 부동산하고 네. 경매 이거 얘기하면 이 사람도 왠지 사기꾼이나 말하는 강의팔이 아니야 이렇게 네네. 딱 보잖아요. 네네. 저도 오늘 댓글에 그거 달렸거든요. 아침에 바로 숨겼지만 보자마자 뭐라고 달려지면 아 강의팔이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라고 제가 이제부터 가렸는데.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기는 안 치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사기를 당했죠. 네. 순수하시네요. 네. 그래서 같이 배우는 거. 네. 네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런 과정 드디어 돌아왔네요, 좀. 예. 전, 예, 제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과정.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어요. 블로그, 이런 네. 과정을 남겨놓자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때 블로그를 이렇게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블로그를 보고 제가 블로그에는 차고라는 그 닉네임을 쓰거든요. 네. 네. 차고님이 지금 하시는 이런 경매 과정을 하나의 어떤 좀 스터디로 만들어서 스터디로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요청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내가 뭔가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돈 받고 알려준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는 않았었는데. 아, 그렇죠. 죄책감을 느끼죠. 네. 그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과정이 일주일에 저희가 세 번 정도 모이고 한 달 과정에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받고 네. 몇 명을 모았어요? 그때는 신청 인원은 한 기수당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네. 제가 5명으로만 한정을 지었어요. 그 이유가 그전에도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경매를 배웠었는데 제가 경매 강의를 배웠을 때 저는 이제 몇백만 원에 이런 좀 수업률을 듣고서 들었었는데 그렇겠죠. 그거 가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으시거든요. 네. 그럼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그 고민하고 왔던 게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손들고 질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수업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상황에 맞추는 그,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 경험을 조금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군가한테 알려줬을 때는 나는 좀 소규모로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5명 이상 넘어오면 발표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네, 네. 그래서 5명으로만 딱 한정을 지어서 좀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5명으로 한정을 짓고서 그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덧 6기까지 이제 기수가 진행이 되고 한 사람당 이제 10만 원씩 받고 하다 보니까 네. 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엔 제가 이제 다 일을 다 접고서 경매만 하고 있었을 때라서 네, 네. 생활 자체가 일단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네. 네. 근데 시간은 여기에 다 쏟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6기까지 가다가 그때 또 마침 제가 낙찰받은 건이 있어서 그걸 또 일 처리를 하는 게 겹쳐서 그 입문 경매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평에서 지내고 있는데 네. 그 가평에서 그 수상 레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낙찰 받으면서 거기를 조금 이렇게 사업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겹쳐서 그 경매로 낙찰 받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입문 경매는 이제 끝나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 수상 레저로 낙찰 받은 거 빠지 그거 포함하는 네, 건가? 아. 땅하고 이제 펜션하고 빠지랑 펜션까지 받으면서. 네.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입문 경매 받았던 한 분이 다른 곳에 그분이 이제 저한테 받고서 이제 낙찰을 받으면서 그 낙찰 사례를 어떤 다른 스터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스터디 안에서도 이분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나 봐요. 우리 경매 좀 알려달라. 근데 이제 그분이 나는 이제 스승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한테 일단 1일 특강으로 내가 한번 모셔보겠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좀 부탁이 들어오면 일단. 단가 올라가는 소리 나네. 네. 일단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그때 1대 1일 특강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걸 들었던 게 이제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우리들 계속 이끌어서 스터디를 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방법은 이제 두 가지였죠. 그 전에 간뒀던 이유가 단가를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가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다른 어떤 수익 방식을 찾거나.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정했던 거는 아예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고 제가 스터디. 계속 반전이 있으시군요. 네. 돈이 싸서 안 됐는데 이제 안 받았다. 네. 아, 네. 그때는 이제 돈을 아예 안 받고 그 대신 내가 여러분들 경매를 알려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오면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게 될 거고 나는 어차피 여기 발이 묶여 있어서 투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물건 찾으면 저랑 같이 투자합시다. 네. 그래서 저도 멋있는 분이네. 네. 멋있는 분이네. 그래서 저도 같이 투자하면은 좋고. 그래서 그분도 저도 지금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 나는 재능 기부를 하고 모두가 재능 기부가 되는 거네. 네. 네. 그래서요.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그게 이제 첫 시도였고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도 몰랐고. 근데 하나는 분명했던 건 제가 누군가를 알려 주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에너지를 많이 얻는다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공공화 장사 선배님이네. 네. 아니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방문에 붙여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스스로 정의하는 성장이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킬 때 내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좀 이렇게 신념을 갖고 지내다 보니까.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좋아하는 시기였고, 그때 이제 이분들을 만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경매를 알려주면서 저희가 거의 한 9개월 정도 그렇게 끌어왔던 것 같아요. 네. 매주 만나서. 그게 이제 올해 12월 달에 꽃을 맺어서 저희가 좋은 물건을 경매로 한 3건 정도 낙찰을 받게 됐어요. 네. 네.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좋은 물건이라면? 다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네. 아파트 한, 다 합치면은 아파트 각각의 가격을 합치면 한 20억 정도 있던 것 같아요.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군요. 네, 그렇죠. 공동 소유죠. 그렇게 해서 리스크도 적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물건들을 낙찰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넘어왔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끌어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 생각이 있었거든요. 불확실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나만의 어떤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와중에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던 거고. 네. 그게 이제 11월 달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유튜브도 분명히 그 기존의 오프라인은 제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보고서 하진 않았지만, 유튜브 역시도 수익이 있어야 이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이 경매 수익에 대한 거는 사실 되게 명확하잖아요. 네. 뭔가 강의 이런 쪽. 막연하게 일단 강의를 조금 더 하는 쪽으로 수익 모델을 잡고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자칫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강의파리로만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어떤 모델을 잡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이 지금 사실 가장 좀 큰 수익성 모델에 대해서. 네. 아까 경매하신 거에 수익성이 없어요? 수익성은 있는데, 그게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온 수익이 아니라 부동산 나중에 매각을 통해서 나온 수익이 되어 쉬어야겠네요. 네. 대표님도 돈이 들어갔어요? 네. 몇 명이 참여해요? 하나에? 한 물건에? 한 물건에 한 10명 정도? 아직 분배는 대표님이 더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저희가 제 뭐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걸 한 팀이라고 저희는 놓고서 보고. 근데 왜 아파트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파트 물건이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 혹시 경매를 지금 아파트만 보시는 거예요? 빌딩도 보세요? 빌딩까지는 안 보시고. 네. 제가 경매를 원래는 전업으로 경매 투자를 하니까 네. 수익에 대한 게 이 물건이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돈이 다 다시 투자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늘 항상 조금 부족하게 지내는 느낌으로 생활비가. 가는데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요. 네. 월 발생.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도 사실 안 했었고. 네. 근데 그 시간을 오래 쭉 지나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현금 흐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늘 한편으로는 자리 잡고 있었고. 경매 유튜브를 만든 게 저는 사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크거든요. 당연하죠. 네. 비즈니스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 측면으로 보고 가고 있는데 수익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봐왔던 다른 분들 경매 채널에 이런 걸 봤을 땐 아직까지도 강의비를 받고서 강의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인데 네. 제가 이제 충돌하는 건 아무리 이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200만 원짜리 강의를 한다라고 해도 네. 사실 상대는 초보자분이다 보니까 그 초보자분이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받아도 그분이 이 강의를 담을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두 개가 생각이 나서 네. 메모 좀 하고요. 네. 답변이 두 개가 생각이 났는데 메모해 놓고 갈게요. 네. 예, 그러고요. 네. 돈을 벌려는 측면으로 갔을 때는 뭐 100만 원, 150만 원에 대한 강의를 만들고 여러 명, 뭐 10명, 20명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 형태를 가겠지만 네. 제가 배워왔고 제가 이제 느낀 점에서는 그거는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그럼 제 생각에는 4명에서 5명 그동안 제가 했던 방식대로 네. 4명에서 5명만 딱 모아서 그분들의 개개인 상황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주고 같이 그 개개인의 어떤 심리에 따라서 투자는 또 심리니까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같이 전략을 짜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매 수업의 방식인데 네. 그러면 인원 자체가 축소가 되고 네. 인원이 축소됐다고 해서 내가 이 금액을 더 올려받기에도 저는 강의벌에 사기꾼 소리 들어도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라고 그 정도면 욕 안 할까? 그 정도, 네,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것 같아요. 욕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이 제가 내가 나한테 응답할 수 있는 거? 네네. 그 기준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경매를 배우면서 자라온 세대다 보니까 네. 너무 웃겨요 지금. 네. 너무 웃겨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거기에 일단 하나의 저 스스로에 대한 그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쪽에서는 지금까지 채널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도 되게 느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채널 성장을 시키는 게 속도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구나. 근데 제가 기존에 이제 진행해왔던 방식들이 말 그대로 어떤 그 뷰트랩을 보고서 거기에 있는 썸네일이나 내용들이나 근데 경매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흉내내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만의 색깔이나 이런 거를 좀 못 찾아가는 그런 느낌들 놓쳤겠죠.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내가 지금 채울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왔을 거 같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 이거는 비즈니스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유튜브는 앞으로의 방향은 네. 내가 비즈니스 컨셉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컨셉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 네.
네네. 위자료 많이 모을지, 아. 규모로 갈지. 그래서 강의하는 거 외에 또 한편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했었던 게, 그 경매는, 그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유료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네. 원래 법원에서는 무료 사이트가 제공이 되는데, 네. 그 자료 자체가 워낙에 보기 힘들게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뭐, 크롤링이라고 해서, 네.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좀 더 보기 편하게, 네. 유료 사이트로 제공을 해주는데, 네. 대부분 그 유료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서, 비용 비싸요? 비용이 제일 비싼 데는 1년에 한 90만원 정도.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공동사업 할까요? 아, 좋습니다. 저희 하던 일이 크롤링 검색 엔진이잖아요. 아, 지금 검색 엔진 아. 공급한 것만 해도 뭐. 아, 이렇게도 파는구나. 네. 그래서 어차피 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사이트를 꼭 보셔야 되는데. 크롤링이 검색 엔진이 하는 일이에요. 아. 긁어오는 거. 네. 제가 이제 경매를 알려주고, 또 누군가가 경매를 하신다면은, 이왕이면은 더 좋은, 그 보기 좋은 사이트들을 제공을 해서. 그렇죠. 네. 어, 이쪽으로 넘기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어떤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익 모델도 같이 하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 막막해요. 그 사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네, 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몇 번 크몽을 통해서 이거 제작해줄 가능하신 분 찾아봤는데, 다들, 어, 그거는 저희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각만 했던 네. 상황이어서. 메타 검색이라고 그냥 긁어오는, URL 링크로 긁어오는 수준이 아니고, 네. 이 정보를 거기 들어가서, 구글 검색이 가서 데이터 갖고 와서 그때 업데이트 시키듯이 요즘 네이버 보시면요 네이버에 가서 우리 채널 이름 입력하면 일자별로 구독자 숫자 밖에서 올라오거든요 적당히 어... 유튜브 접속해갖고 크롤링해서 네. 가져가고 있는 거 그런 방식으로 계속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 거랑 이쪽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렵고 네. 기존 툴이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외부의 플랫폼 구축으로 내가면 돈 많이 들어갈 일이에요 네, 네. 네, 돈은 많이 들어갈 일이긴 해요 자랑 한번 한 거고 넘어가시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수익 모델도 있다. 네, 나름 고민하신 있어요. 게. 그래서 네.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생각도 있었고. 네. 지금은 근데 접근하기에는 내 머릿속에서 기획이 되지 않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 기술 분야를 모르니. 내가 지금 할 일은 아니고. 네. 큰 그림에 나중에 할 수 있다면 적용하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까지도. 네. 제가 찾은 수익 모델은 그거다. 네.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하실 때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네. 이거를 만들 때 고객한테 돈도 받지만. 내가 가장 좋은 X 정보를 내가 좀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꼼수로 갖고 계실 거고, 맞죠? 어, 그러지 않아요. 어, 그러지 않아요. 네. 이거, 그게 핵심인데? 네, 왜냐면 X. 이 크롤링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잖아요. 아. 고급 회원부터 정보를 나눠주고 등급별로 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근데 그게 법원에서 이미 자료가 다 오픈돼서 오픈돼 있어서. 네. 아, 모든 게 다 오픈돼서 넘어. 오픈된 자료를 크롤링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수익률 계산해서 몇 평대 아파트 어느 지역에 원래 어느 정도 금액인데 여기 공시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들 따지면 이 금액이라면 우리가 딱 프로그램에서 대입해서 몇 퍼센트까지 내려갔네 그러면 사람들이 찾는 것보다 우리가 정보 던져주는 게 빠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이게 쪽은 스피드로 조금... 경매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누가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스피드성.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겠구나. 네. 그냥 정보를 알아내는 정도겠네요. 네, 정보를 알아내는 정도고. 그래서 1년에 90만원. 네. 네. 그 정보를 그냥 얼마나 더 이제 초보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제 채널에 주로 채널 그 연령대가 40, 50대 분이시거든요. 네. 그 경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연령대 어느 정도 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채널 성비가? 남자가 많아요. 네. 네. 7대 3 정도 되는 거예요. 7대 3. 그 채널 기존에 있던 채널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조금 보기 편하게 하는 정도인데 네, 네. 그거를 조금 더 투자에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네. 형태로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네, 막연한 투자에 생각이 투자에 활용하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요즘에 AI가 워낙 또 많으니까. 네. AI랑 얘랑 네. AI랑 얘랑 머신러닝이 들어갈 수 있는 팀이 있나? 이건 한번 이따 대화하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또 프로테크라고 해서 네네 네. 뭐 아파트만 해도 이미 전국에 네. 뭐 시세가 다 네, 그렇죠. 오픈되어 있고 해서. 네. 그거를 쭉 입력만 해도 비교가 돼서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네. 이게 이 정도 낙찰을 받았을 때는 경매하시는 분이 네. 재판매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심리가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 정보를 적용을 하려면 네. 이쪽에 가격이나 경매에 대한 메리트도 제공해 주지만 주 매물이 올라온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대 단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면 더 좋겠네요. 그런 정보까지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야. 그게 또 가장 네. 큰 이점일 수 있고. 그럼 그 동네는 메모리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네, 내가 안 그러면 찾아보려면 일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메모리 나오고 나서 뭐 일주일 안에 주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뭐 70%, 뭐 한 달에 이루어지는 게 뭐 90%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네.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사이트를 AI로 뭐 활용한다면 네. 이게 사실 초보자분들이 가장 그 궁금한 게 네. 권리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권리 분석을 지금 이해한 게 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게 사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어떤 멘토나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유명한 만약에 내가 강의를 네. 들은 사람들 많으면은 네. 그거 답변 하나 얻는 것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챗 GPT처럼 네.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네, 이렇게 물어보면 쭉쭉쭉쭉 이렇게 답변을 되는 네. 그런 형태면은 조금 더 그런 형식이면은 좀 그래도 인기가 좀 있겠다,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인문학에서 IT로 재미나게 들어. 잠깐만 멈췄다 갈까요? 네.